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할 생각이니까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기본 분석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코인마켓캡 1등이고 지금 금액이 8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2등이 이더리움이야. 이더리움이고 지금 가격이 14만 9천 원 정도 되고, 예. 되죠. XRP가 이제 224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224원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이더리움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1년에 한5% 정도? 뭐, 3%, 5%, 한10% 정도? 계속 찍겠다는 거죠. 찍은 그 수량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발행되는 거. XRP는 천억 개예요. 이거 딱 고정되어 있고, 지금 발행된 건 보시면 알겠지만, 999억, 천억 개다 발행됐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430억 개 정도 유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가서요. 그 다음에 재정 차입거래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달러당 환율이 1160원이고요. 그 다음에 USDT당 달러가 1달러 002, 1.002달러 정도 되거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여기 있는 거래소들하고, 여기 있는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재정거래, 차입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 4대 거래소가 쌉니다. 1% 정도 싸고, 1%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차입거래, 재정거래 하기는 좀 그렇죠? 수수료도 있고 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거 보려고 차입거래 하진 않으시겠죠? 자, 비트렉스 기준으로 우리 한국 거래소하고 비교하면 한 0.6%, 0.5% 정도 우리나라가 쌉니다. 아, 마찬가지겠죠? 차입거래는 불가능하고, 폴로니엑스 기준으로 1% 정도 우리나라가 쌉니다. 아, 우리나라 거래소가 뭐이 정도도 뭐 너무 소소하죠? 비트파이낸스 기준으로도 한 1.1% 정도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쌉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암호화폐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죠. 예, 히피티시도 마찬가지로 한 1.1% 정도 우리나라 거래소가 더 쌉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죠. 예. 후obi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1% 정도 더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알아보시죠. 계속 바뀌고 있죠, 환율이. 자, 이더리움 기준으로, 바이낸스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싸죠. 아, 1% 정도 싸죠. 업비트는 1.92% 정도 싼데, 이것들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입금이 되는지 출금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렉스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싼데 업비트가 더 싸요. 이런 경우에는 업비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지금 입금 출금이 막혀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다 싸죠. 폴로니엑스 기준으로도 한 1% 정도? 거의 1% 정도가 우리나라 싼데, 업비트는 좀 비싸죠? 이런 경우에는 업비트가 입금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다 보시면 1% 정도? 우리나라가 다 싸게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가 아니라 XRP. 한번 보시죠. XRP도 1% 정도 우리나라가 다 쌉니다. 보시면 알겠지, 뭐. 0.5% 정도? 1%? 1%? 1%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더 싸요. 그래서, 리플 사실 때 우리나라 거래소 사시는 게더 싸게 사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진 거래 한번 보시죠. 거래소 기준으로. 자, 5번. 비트코인에 대한 마진 거래요.
조금 있으면 차트가 나오거든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래소별 롱 숏이거든요. 비트파이넥스가 90% 이상이 롱이에요. 금액은 3,890억이고요. 숏은 10% 정도, 435억 원 정도고요. 비트바이넥스는 50.38이 롱이에요. 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399억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의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숏은 49.62%로 한 3,347억 원 정도 돼요. 바이낸스는 40% 정도가 롱이고 60%가 숏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낸스는 규모가 작아요. 230억 정도, 349억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거래소 한번 보시죠. 이건 전체 거래소별 롱숏 비율이에요. 그래서 롱이 한64% 정도, 숏이 35% 정도 돼요. 그 중에 롱의 비율 중에 비트파이넥스가 거의 한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47% 정도가 비트맥스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3% 정도가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는 규모가 작아요. 숏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숏의 거의 80% 정도가 비트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롱이 높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앞으로 이제 이 금액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사람들이 롱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 마진 거래.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하고 XRP 한번 보시죠. 먼저 이더리움부터. 자, 이더리움에 보면 비트파이넥스에서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비트파이넥스는 91대 9로 올등하게 롱이 높습니다. 금액도 올등하게 롱이 높죠. 그래서 금액은 우리나라 금액으로 759억 원 정도가 롱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82억 원 정도가 숏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는 절대적으로 롱이 우세한 상태예요. XRP도 한번 보시죠. XRP도 한번 보시면 비트파이넥스는 월등해요. 75대 24로, 이건 조금 사람들이 XRP 쪽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죠. 금액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으로는 122억 원 정도, 얼마 안 돼요 금액은. 그다음에 38억 정도, 규모가 상당히 적죠. 마진 거래 비율이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기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것도 좋은 기고니까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137일 정도 남았어요. 137일 정도면 한 535, 4312,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정도 앞으로 반감기가. 반감기가 되면 이제 반으로 잘리게 되는데, 예,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매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처리하는 속도가 얼만큼 빠른지 비트코인 분석해 보시죠. 이더리움하고 XRP는 반감기가 없어요. 아시죠? 2세대 코인이기 때문에, 2세대 코인들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코인하고 특징이 틀리죠. 반감기는 1세대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예, 그러니까 XRP하고 이더리움은 없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8번, 비트코인의 말풀, 얼마나 거래량을 빨리빨리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이 초록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이제 맴풀,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지금 다 처리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어요. 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거래를 많이 해서 처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해시파워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가 줄어들어서 거래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율인데 지금 바닥이에요.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원활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고 과부하가 안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소식 같지는 않아요. 비트코인 얼마큼 사고 얼마큼 파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자,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얼마큼 사고 얼마큼 파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큼 사고 파는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 자, 52%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47%, 48%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바이낸스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52% 정도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48% 정도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자, 그 다음 OKEX OKEX에서는 40% 정도가 비트코인 사고 있고 53% 정도가 비트코인 팔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플라이어 1번계 거래소죠. 비트코인 거래소. 얘는 사는 사람이 45%, 파는 사람이 54%.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사람들 심리가 아, 이제 파니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우세한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자,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도를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조금 올라갔죠. 비트코인 가격. 예. 조금 이건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죠. 예.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 계속 이더리움에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일 수도 있겠죠. 반증이.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리플은 뭐 소소해요. 뭐 리플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죠. 7번. 자, 비트코인부터 뉴스를 한번 보시고 어떤 좋은 뉴스가 있는지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중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사용 증가 우려 단속 강화. 뭐 단속 강화하고 있대요. 침체된 한 해 비트코인 2019년에 세 가지 중요한 기록을 세웠대요. 뭔지 한번 볼까요? 21시간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가 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2019년도가 침체된 한 해였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USD 거래량, 해시레이트 등 세 가지 지수를 보면 비트코인이 금년도를 통틀어서 유례없이 높은 성장률을 거뒀다. 자, 볼까요? 거래 건수. 읽어볼 필요 없잖아요. 2012년도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의 거래 건수는 10밀리언. 뭐 11밀리언 이 정도로 높아졌다. 자, 거래액도 보시면 자 작으니까 한번 키워서 한번 볼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글자가. 자, 19 페브 마치 이렇게 들어가고 이 거래량도 이제 달러 기준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12월달 11월달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도 많아졌다. 근데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는 좀 읽어볼게요. 코인텔레그래프가 2019년을 통틀어 계속 보도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기록을 상신하고 있다.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는데 채굴꾼들이 들이는 컴퓨팅 파워의 분량을 가리킨다. 해시레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과 채굴꾼들의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굴꾼들의 헌신은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할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론 이제 받고 이제 넘어가시죠. 이 정도면 읽으면 돼요. 뭐. 한국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 조직 설립을 한다. 이 뉴스는 이제 이미 나왔죠. 비탈릭 부테린이 2,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 투매에 따른 우려 제기돼. 이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막 떨어지는 건가?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이 좋은 소식이고 이건 나쁜 소식이고 이더리움에는 27일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틀지 3일 전 거니까 비트코인 이렇고 자 비트코인 한글로 한번 쳐볼게요. 더 좋은 소식이 있는지. 뭐 나쁜 소식은 뭐 사용 증가 우려 단속을 강화했다는 거? 그럼 단속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니까. 중국의 증권 규제 당국이 일반 국민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웹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디지털 화폐 모기지 상품의 등장 및 무이자 대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규정 위반 사례 등 디지털 화폐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사례를 지적했다. 이 발표에 서명한 중국 정부 기관은 베이징 소재 네 곳의 지역 규제 당국이었다. 규제 당국들은 이 같은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고 베이징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단속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촉구했다는 거죠. 뭐 했다는 말은 아니고.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최근에 인민은행은 중국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도했었다. 지난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같은 달에 선전시 당국은 중앙은행과 공조하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뭐 좋은 일인가 봐. 바람직하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자, 그러면 이더리움. 제프리 빌켄, 크라켄의 9만 이더 판매. 게임 자금 이외에 크라켄의 9만 이더 판매. 게임 자금. 게임 자금, 게임 부분에 대해서 이더가 한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27일날 발표된 거, 이틀 지난 거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핵심 개발자인 제프리 빌켄가 지난 12월 15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92,000달러, 1,15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서는 이더리움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인 비탈린 부테린이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판매할지 모른다는 우려였지만 제프리 웰케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하는 얘기는 다르다. 제프리 이런 것들은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트위터 뉴스들도 검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어떤 거? 아이디 제프리 이런 아이디 같은 것들 얘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이런 말이죠. 빌케의 깃허브에 그가 그리드게임의 공동 설립자임을 알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게임 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그리드게임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들도 이제 토큰을 발행할 때 얘를 살지 말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리드게임의 공동 모든 증거는 블록체인에
빌케의 트위터 소위에도 소식통에 따르면 제프 빌케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이더 주소에서 9만 이더를 클라켄으로 전액 옮긴 것을 알수 있다.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 지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계정이 지난 2016년 1월에 40만 8천 이더를 공엑스600이라는 주소로 옮겼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주소에서 지속적인 자금 매각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가 12월 25일 급감했다. 가지고 있다가 다우디로 보낸 거죠. 이 주소에서 아직 21만 8천 이더가 남아있지만 이중 9만 개는 중간 주소로 옮겨졌다가 전액이 클라켄으로 이동했다. 모니터링 리소스인 이더스캔은 이러한 움직임, 한번으로 이거 한번 저도 이더스캔에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네.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넘어가죠. 아가타 하드포크 이더와 이더 간 풀환성 구현.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더리움 클래스 측면에서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인 거죠. 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스하고 이렇게 붙어가려고 하는지.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 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스가 결코 나쁜 코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 기사는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스하고 호환성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다가오는 이더리움 클래식, 아가타, 하드포크. 얘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포크의 특징들이 포함되며 이더와 이더리움이 완전한 호환성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호환성을 가져서 뭐 하게? 왜? 12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 ETC 랩스는 이번 아가타 업데이트가 두 네트워크 간의 하위 호환성의 적용에 이더와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간의 완전한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더리움 클래스 랩스의 CEO 테리 컬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스 랩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최초의 인큐베이터 기업 중 하나이다. 이더리움 클래스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간의 호환성은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좋은 점이 뭐지? 이더리움 클래스 랩스는 또한 이더리움 클래스와 이더리움과 같은 기원으로부터 성장했으므로 기술적 호환성을 되찾는다면 개발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차이점이 허용되면서도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클래스 랩스의 설립자인 제임스 워도 다가오는 하드포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우리가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공하리라 믿는다. 이들은 공동체의 힘을 토대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아, 왜 이렇게 좋은지, 좋은 점이 없네. 아가타 하드포크 예정인 1월 15일. 이더리움 클래스 랩스 코어, 이더리움 코어, 코어로 회사명 변경. 아,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아쉽네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호환성이 좋으면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건지, 이걸 알고 싶었는데. 메타 마스크,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금지돼. 어우, 메타마스크 아시죠? 이게 없으면, ERC20 토큰들 간에, 전송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이게 없어졌다네요. 이런 거 있고, 뭐,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되고, XRP 소식을 한번 보시죠. 아우, 다들 이유가 없었는데, 닫아버렸는데. XRP 소식도 봐야 되는데. 자, 리플 소식도 봐야죠, 리플. 캘리포니아 주립대 최초의 정규 블록체인 학기 맞죠? 이거 말고, 리플, XRP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바이낸스 사용자 비자 카드로 암호화폐 내전 구매. 바이낸스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하네요. 비자 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자금은 다 되는 거죠. 뭐죠? 비자 카드 연동 시 유료화나 영국 파운드화로 살수 있는 암호화폐는
유료화나 영국 파운드화로 살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 XRP 및 바이낸스 고유의 토큰인 바이낸스 코인이다. 보시죠. 비트코인, 이더, XRP. 이게 3대, 블록체인 3대 천왕이죠. 네. BNB는 바이낸스 토큰이니까 자기들 거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 마스터카드도 지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 XRP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고. OKX. 일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옵션 계약 거래 허용.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바이낸스? 터키 리라 거래 페어를 확대. 자, 12월 21일. 리플이 얼마나 호재인지를 알려주는 뉴스이죠.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아주 최고야라고 하잖아요. 3분기 73%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금년 높은 연간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음 뉴스 보시죠. 자, 코인데스크 뉴스 한번 보시죠. 블록체인 3대 천왕에 대한 뉴스. 비트코인. 2019년 블록체인 올해의 인물 국내 국외 라고 하네요. 읽고 싶지 않은데. 24일 나온 거고, 이것도 19일 날 최신 게 아닌데, 이거 비트코인 한번 쳐보죠. 따끈한 소식이 없네요. 아, 이게 다네. 백두신님 CEO의 마이클 브랜디나 임명. 첫 걸음 뗀 암호화폐 제도화. 새해 무엇이 달라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우리나라 거니까. 24일자 뉴스인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주요 20개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도입과 제도화가 한창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이 등장하고 사람이 커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뭐 좋은 말, 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다. 암호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국외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큰 메리트죠. 길게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데 국외 송금보다 빠르고 싸며 무엇보다 정부가 파악하기 힘들다. 아주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이렇다 보니 범죄 자금의 세탁이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려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땡스죠. 북한,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에도 우회로가 될수 있다. 유엔 협약과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융 조치를 이행하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선 것도 이런 이유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초 1,000달러에서 연말 2만 달러까지 폭등했다. 세계적 이슈가 되자 G20 재무장관 회의는 2018년 4월 FATF에 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FATF는 그해 10월 가상자산의 정의, 규제 대상 범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담은 국제 기준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기구 차원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논의는 마무리 단계며 이미 전 세계 국가의 규제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이다. 실제 FATF 회원국 38개 나라 중 미국과 일본은 이미 자체 규제를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을 2020년 1월 시행한다.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FATF 회원국인 한국도 법령을 준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금 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다며 제도를 단단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FATF 국제 기준이 담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은 11월 국무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쟁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지만 쟁점 법안이 아니라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리기만 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초에라도 본회의가 한 번은 열릴 테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 좀 마시고요. 특검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다. 개정안은 국제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은행 및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규제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다. 추가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은 블록체인 기업 등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땡스죠. 지금처럼 수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기관처럼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파악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 데는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하다. 뭐 이 사람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아주 좋은 거죠. 그동안 무분별한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과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의 유사 수신 행위, 다단계 판매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씨 진짜 많네. 그래도 다 읽어봐야죠. 중요한 거니까. 아씨. 특검법 개정 이후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블록체인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금융정보분석원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해 실명 가상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오피트, 코빗, 코인원 네 곳뿐이다. 아시겠죠? 네 곳이에요. 또 다른 의무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은 네 곳과 이 네 곳과 고팍스, 한빛코뿐이다. 수십 개로 추정되는 국내 거래소 중 소수만 남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뿐이다. 그래서 4대 천왕, 빗썸, 오피트, 코빗, 코인원, 아시겠죠? 법무법인 세종, 시장이 합법화되겠지만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기존 법인 계좌로 온화를 받아온 거래소는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업자가 어려워지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없어 혼탁해진 시장이 정리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암호화폐 사업에서 기회를 본 일부 선진국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제도도 마련 중이다. 이에 맞춰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그만 읽을게요. 아, 이렇다는 거네요. 아, 너무 읽기가 힘들어. 자, 블록체인 산업 2020년도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뭐 이것도 옛날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한번 보시죠. 이더리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날짜에서 가까운 애들만? 뭐 이것도 똑같네요. 23일 날 나왔던 거고, 넘어갈게요. 뭐, 읽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 리플, XRP. 뭐, 여기는 고만고만하네요. 넘어갈게요. 예. 자, 포브스에서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이건 애국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비트코인. 자,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죠. 자, 뉴스는 지우고, 뉴스는 지우고. 자, 비트코인. BTC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비트코인 캐시 로저버? 어? 뭐예요? 20일 나왔던 건데 뭐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소식이 없어요. 옛날 거에요. 다 옛날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12월 1일. 이거 최신 호수가 별로 없네요. 이더도. 마찬가지로. 22시간째. 포브스 배당 투자자 12월 27일 주간 급토 있고 없어요. 포브스는 뭐볼게 없네요. 최신 날짜가 없어요. 재미없네. 크립토 패닉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SNS에 나온 기사들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시죠. 여기에 뭐 좋은 뉴스가 있는지 비트코인부터 보시죠. 18분 전에 들어온 건데 XRP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구매되는 동전이다. 코인베이스에서 XRP하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산대요. 비트코인의 느린 자 무슨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미 되고 뭐 암호화 세금에 대한 획기적인 해가 됐고 아마 억만장자 투자자가 뭐 비트코인이 12뭐 1억 2천 정도 된다 뭐뭐그뭐 자기들이 뭐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사토시는 크레이그 라이트 내 BTC 자산에 역수수할 수 없다. 뭐 읽고 싶진 않네. 자, 뭐 이건 뭐 차트 분석인데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현재 증가합니다. 이건 차트 분석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 차트 분석. 이게 보면 이게 121선인데 이건 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런 뭐 내용인데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좀 괜찮은 게 많은데 그냥 한번 눈을 보고 넘어가시죠. 뭐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다. 아시겠죠? BTC를 글로벌 통화로 채택한 첫 번째 주권, 금융에 대한 보안은 다음 금융센터 블록체인 리더 및 지배 주도권이 될 것이다. 볼까요, 한번? 이 기사, 살짝? BTC를 글로벌 통화로 채택한 첫 번째 주권, 금융에 대한 보안은 다음 금융센터 블록체인 리더 및 지배 주도권이 될 것이다. 상세한 기사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레딧에서 누가 글을 올린 건데 뭐 이런 것들 막 오는 것들 찾아보면 뭐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 많겠죠. 켈리 로플러 상원 의원은 자본 이득 제한 없이 BTC를 통화로 복제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비트코인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한번 해볼까요? 이더리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서치 해보죠. 이더리움. 이더로. 엑셀피. 아, 이더. 자, 2019년 이더리움 뉴스의 마지막 주. 한번 볼까요?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크인 이더리움 뉴스.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더리움 뉴스 주간 2019년 12월 8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더리움 뉴스. 기억하고 있어야지. 야, 이더리움 뉴스. 레이완 알림 노드 업데이트 했고 이더 1은 이더 2 퍼스트
페이지 페이지 2의 샷으로 만들기 위한 제안, 모르겠고, 개발자를 위한 거, 생태계를 위한 거, 토론토 캐시 믹스에 추가되었으며, 뭐 개발자들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막 나오네요. 구글은 암호화폐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냈다. 먼저 대부분의 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풍부한 암호화 유튜브 사용자를 금지했다. 그런 다음 앱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를 금지했다. 그렇죠. 전번에 최근에 뭐 블록체인 관련된 아주 유명한 22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그걸 없애버렸고 개정을 했고 사용자를 금지했고 그런 다음 앱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관련된 거거든요. 금지했다는 거죠. 에류에 스테이크 증거가 덜 비탈릭 최소 레이어한 체인에 필요한 거 철회 공격과 신뢰할 수 있는 설정에 뭐 그렇게 재밌는 건 없네. 그렇네요. 이게서 찾기는 좀 쉬운 것 같고,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세계 코인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묘가 제가 좀 나쁜데, 가서 좀 좋아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